풀무게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식물도 그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 주는 거 알죠? 꽂아주는 거. 몰라요? 흙에다가 이렇게, 아니요, 뭔지 알아.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 있거든요. 그거 좀 해줘요. 근데 그거 하면 네. 너무 과할걸? 이제 네. 내가, 근데 그 펄리한테 이제 네. 들었는데, 이게 머리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 머리가 소리야? 있어, 머리가. 머리가 뭐 식물이 있어. 머리카락이 있단 말이야. 진짜? 그게 이제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. 아. 머리가 빠져. 아, 자꾸 8호선 8번 출구 아저씨 얘기하시는데. 아, 머리 빠져.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우산 좀 씌워줘야지, 그러면. 우산, 아니, 그게 아니고, 그 정도로 빠지진 않았어요. 아직 가운데 머리가 남아있어요. 물을 형이 저기 뭐냐. 그 뭐냐. 그 좋은 물을 안 주나 보네. 나쁜 물이 있어요? 좋은 물이요? 뭐 생수? 정수 및? 저 같은 경우 이제 최고급 물로 만약에 식물 키웠으면 청정 그런 거 있잖아요. 아. 오케이. 자,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컨셉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. 저는 자, 일단 캐주얼 댄디 시크 치명 섹시. 일단 기대를 안 해요, 당신한테. 아, 나는 뭐라 하냐, 농담일 거야. 뭐라 하냐, 농담일 거야. 저는 내가 뭘 볼지 알 것 같아. 어떤 느낌인지. 어, 근데 모르겠어. 나는 가죽 자켓 저거 라이더 느낌으로 레더 느낌 이것도 괜찮은 거 같고. 아, 시크? 아, 컨셉 말고. 아, 치명 섹시는 말고. 아. 저건 이제 무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. 아, 알았어.